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워봤어 관광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지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호텔에 관련된 문장들 복습해 볼게요. 호텔 하나 편에 다섯 가지 문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차 트렁크에 짐이 있습니까? 行李在后备箱里吗? 먼저 프론트에 가셔서 체크인 하십시오. 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습니까? 欢迎光临,您预约了吗? 여기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请在这里签名.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 다음은요, 호텔 둘편의 문장 계속해서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请跟我来. 짐은 어디에 둘까요? 行李放在哪儿?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 죄송합니다. 그날은 빈객실이 없습니다. 很抱歉,那天没有空房间. 손님의 예약 번호는 0809입니다. 您的预约号码是 0809. 네, 이렇게 호텔에 관련된 표현들 복습해 봤는데요. 이번 주도 이어서 호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 먼저 배워보실 거고요. 오늘 새롭게 배워볼 표현들은요.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제주와 만나게 되는 곳, 바로 공항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호텔에 관련된 다섯 가지 문장과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섯 문장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럼 총 11가지 표현들을 배워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17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교재 호텔 3, 공항 하나 편을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호텔 3편의 단어부터 만나볼게요. 함께 보시죠. 住, 住, 两天, 两天, 爸, 爸, 住宿费, 住宿费, 用, 用, 现金, 现金, 还是信用卡签名发票发票 호텔 세 편의 단어들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함께 따라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어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머물다. 住, 住. 이틀 동안. 两天, 两天. 2조. 八, 八. 숙박료. 住宿费, 住宿费. 사용하다. 用, 用. 현금. 现金. 现金 무엇이 아니면 还是 信用卡 사인하다 签名 영수증 发票 네, 호텔 세 편의 단어 복습까지 마쳤고요. 다섯 가지 문장 만나볼 차례죠? 함께 따라하면서 읽어보세요. 您住了两天吧? 您住了两天吧? 住宿费是40万韩元 住宿费是40万韩元
您用现金还是信用卡？您用现金还是信用卡？ 请在这里签名。请在这里签名。 这是发票。这是发票。 호텔 세 편의 문장 다섯 가지 만나보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호텔에 숙박하신 고객들이 체크아웃을 하실 때 묵으신 날짜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묵다, 머물다 라는 뜻의 쭈를 활용해 이틀 동안 묵으셨죠? 닌 쭈러 량텐바. 함께 해보실까요? 닌 쭈러 량텐바. 닌 쭈러 량텐바.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您住了两天吧? 다음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숙박료를 결제하실 때 가격 안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숙박료라는 뜻의 주수페이를 사용해 숙박료는 한국 돈으로 40만 원입니다. 주수페이시 40만 한위엔. 함께 해보실까요? 주수페이시 40만 한위엔. 주수페이시 40만 한위엔.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주수페이시 40만 한위엔. 세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숙박비를 결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현금이란 뜻의 시엔진, 신용카드란 뜻의 신용카를 써서 현금과 카드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닌용 시엔진 하이시 신용카. 함께 해보실까요? 您用现金还是信用卡? 您用现金还是信用卡?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您用现金还是信用卡? 다음 네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숙박료를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체크인, 체크아웃에 관련된 문서의 서명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사인하다 라는 뜻의 签名을 써서 여기에 사인 부탁합니다. 请在这里签名. 함께 해보실까요? 请在这里签名. 请在这里签名.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请在这里签名.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이 숙박비를 결제한 뒤에 영수증을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수증이란 뜻에 发票를 넣어서 여기 영수증입니다. 这是发票. 함께 해보실까요? 这是发票. 这是发票.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这是发票. 네, 이렇게 호텔 세 편의 다섯 문장 함께 배우셨는데요. 이제 직접 호텔을 찾아가 직원분들과 직접 배워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도 나 함께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오늘도 어김없이 이 호텔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야,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십니다. 인기 대박. 선생님, 여기서 식사 한번 해보 적있어요? 이 호텔 시설 좋아요. 네, 그럼요. 와, 잘 사시나 보다. 네. 지금 제 옆에는 키가 저보다 조금 크신 네, 이 호텔에서 종사하신 분이 계신데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서, 근무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시흥역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 중국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서 많은 질문을 던져드리면 좀 많이 긴장하거나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당황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응대하는 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하고 계신데 자, 이 호텔에서 또 배워볼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문장 오늘도 변함없이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 아름다운 코쌤께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코쌤! 네,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은요. 고객님들이 체크아웃을 하실 때 며칠 동안 묵으셨는지 확인하는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틀 동안 묵으셨죠? 닌 쭈러 량텐바. 따라해보실까요?
링 툴러 량 티엔바. 네, 발음이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링 툴러 량 티엔바. 링 툴러 량 티엔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객님들에게 숙박료를 안내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숙박료란 단어에 투, 수, 페이란 단어를 활용해서요. 숙박료는 한국 돈으로 40만 원입니다. 住宿费是40万韩元. 문장으로 해볼까요? 住宿费是40万韩元. 네, 40만 원이란 발음이 좀 힘든데요. 40만 해보실까요? 40만 한국 돈 한元. 한元. 자,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住宿费是40万韩元. 주수페이스수완한위엔.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객님들이 계산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현금과 카드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您用现金还是信用卡? 따라해보실까요? 您用现金还是信用卡? 자, 현금이라는 단어에 现金. 신진. 네, 신용카드란 단어에 신용카. 신용카.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您用现金还是信用卡? 您用现金还是信用卡? 어, 그렇군요. 예를 들어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갑을 꺼내놓고 현금을 꺼낼까 카드를 꺼낼까 망설이다가 가만히 서 계실 때 그때 이렇게 하시겠네요. 您用现金还是信用卡? 아, 저 이뻐서 현금 이런 식으로. 네, 자, 네 번째 문장 배우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문장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여기 사인을 부탁합니다. 请在这里签名. 따라해 보실까요? 请在这里签名. 네, 사인이란 표현 签名. 따라해 보실까요? 签名. 그렇죠. 자,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请在这里签名. 请在这里签名. 네, 이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인데요. 자, 고객님들의 계산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고객님들에게 영수증을 드리면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 这是发票. 这是发票.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这是发票. 这是发票.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배워보셨습니다. 네, 호텔 로비에서 배워본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월진! 오늘도 다 함께 배워보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 공항 하나 편의 단어와 문장들 배워볼 건데요. 먼저 단어부터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预约机票机票挤挤位位一家的会员卡 会员卡读读这儿这儿确认确认一下一下让让久等久 공항 하나 편의 단어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약하다. 预约, 预约. 비행기표. 机票, 机票. 몇. 几, 几. 분. 位, 位. 한 가족. 一家的, 一家的. 회원카드, 회원카, 회원카. 읽다, 读, 读. 여기, 이곳, 这儿, 这儿. 확인하다, 确认, 确认. 좀 해보다, 一下, 一下.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다. 랑. 랑. 오래 기다리다. 久等. 久等. 네, 단어 복습까지 마쳤고요. 이번에 문장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공항 하나편에 문장 총 6가지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꼭 따라 읽어보세요. 您预约机票了吗？您预约机票了吗？您几位？是一家的吗？您几位？是一家的吗？您有会员卡吗？您有会员卡吗？请读这儿。请读这儿。请您确认一下。请您确认一下。让您久等了。让您久等了。 공항 하나편에 여섯 문장 만나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탑승객들이 수속을 하기 위해 공항에 오셨을 때 예약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약하다, 위에 비행기표, 지표를 써서 비행기표를 예약하셨습니까? 닌 위위에 지표러마 함께 해보실까요? 닌 위위에 지표러마 닌 위위에 지표러마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닌 위위에 지표러마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속을 할 때 탑승객의 명수와 가족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몇 분, 지회, 한 가족이란 뜻의 이자, 너를 써서 몇 분이세요? 가족이십니까? 닌 지회, 시, 이자, 더마 함께 해보실까요? 닌 지회, 시, 이자, 더마 닌 지회, 시, 이자, 더마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닌 지회, 시, 이자, 더마 다음 세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항공사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회원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회원카드라는 뜻의 회원카를 활용해 회원카드 있으십니까? 닌요 회원카마 함께 해보실까요? 닌요 회원카마 닌요 회원카마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您有会员卡吗? 다음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수속을 마친 뒤에 탑승객들에게 티켓이나 탑승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라고 권유할 때 읽다라는 뜻의 두를 사용해 여기를 읽어주세요. 请读这儿 함께 해보실까요? 请读这儿 请读这儿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请读这儿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에게 탑승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라고 부탁할 때 확인이라는 뜻의 确认을 활용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请您确认一下 함께 해보실까요? 请您确认一下 请您确认一下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请您确认一下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다 보면 자주 붐빌대가 많은데요. 기다리신 고객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래 기다리다 라는 뜻의 지오덩을 활용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랑닌 지오덩러 함께 해보실까요? 랑닌 지오덩러 랑닌 지오덩러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让您久等了. 네, 이렇게 공항 하나에 관련된 여섯 문장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찾아가서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복! 이곳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오시는 제주의 관문, 제주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제주국제공항에 오자마자 아름다운 오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와! 오쌤보다 더 이쁘신 분이 옆에 계십니다. 네,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문장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오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탑승객들이 수속을 할 때 예약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비행기표를 예약하셨습니까? 닌 위에 지피얼러마 함께 해보실까요? 닌 위에 지피얼러마 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피얼 지피얼 아, 이것은 비행기표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닌 위에 지피얼러마 닌 위에 지피얼러마 예, 잘하시네요. 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예약 인원수와 가족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몇 분이세요? 가족이십니까? 닌 지웨 시 이자더마 함께 해보실까요? 닌 지웨 시 이자더마 이자더 이자더 네, 이것은 한 가족이란 뜻인데요.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닌 지웨 시 이자더마 닌 지웨 시 이자더마 두 분 다 잘하시네요. 네.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항공사 그 회원카드 가지고 계신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회원카드가 있으십니까? 닌요 회원카마 닌요 회원카마 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닌요 회원카마 닌요 회원카마 회원카 회원카 이것은 회원카드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네. 활용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탑승객들에게 탑승에 관련된 문서를 읽어보시라고 얘기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를 읽어주세요. 칭두절 함께 해보실까요? 칭두절 네, 간단하죠? 다시 한번 갈게요. 칭두절 칭두절 네, 잘하시네요. 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탑승객들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칭닌 최런 이샤 함께 해보실까요? 칭닌 최런 이샤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최런 최런 네, 이거는 확인하다 라는 뜻인데요.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칭닌 최런 이샤 칭닌 최런 이샤 네, 맞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래 기다리신 고객들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랑닌 지오덩러 함께 해보실까요? 랑닌 지오덩러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랑닌 지오덩러 랑닌 지오덩러 정말 잘하시네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문장을 배워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공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광 중국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뵙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복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재진! 이렇게 17번째 강의 내용 모두 마쳤고요. 호텔 셋, 공항 하나에 총 11문장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호텔 셋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이틀 동안 묵으셨죠? 您住了两天吧? 숙박료는 한국 돈으로 40만 원입니다. 주수费是 40만 한元. 현금과 카드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您用现金还是信用卡? 여기 사인을 부탁합니다. 请在这里签名. 여기 영수증입니다. 这是发票. 계속해서 공항 하나 편입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셨습니까? 您预约机票了吗? 몇 분이세요? 가족이십니까? 您几位是一家的吗? 회원카드 있으십니까? 您有会员卡吗? 여기를 읽어주세요. 请读这儿.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请您确认一下.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让您久等了. 이렇게 총 11문장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대화복서 관광 중국어는 매일 새롭고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再见.